매일 아침 밥상에 잡곡밥을 올리고 있다는 김영희 주부. 원래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해갖고 잔병 치료를 많이 하니까. 네, 잡곡으로 허약 체질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잡곡 종류가 기장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필수 없이 나오죠. 아이고, 몇 개예요? 수수, 차련미, 서리태, 귀리 등등 잡곡 종류가 20가지가 넘더라고요. 이 잡곡들을 모두 섞어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밥을 지을 때마다 보통 7종류의 잡곡을 섞어서 밥을 짓는다고 합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이 잡곡밥을 먹으니까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막 솟는 거죠. 자, 당뇨 진단을 받은 이배성 씨도 잡곡밥 많이 당뇨 합니다. 160인가 140인가 해가지고 조금 불안하다 그러더라고요. 10년 전 당수치가 올라간 뒤부터 혈당관리 차원에서 잡곡밥을 열심히 먹고 있다는데요. 달아연미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써요. 자, 남편을 위해 밥을 지을 때마다 꼭 세 가지 이상의 잡곡을 넣는다는 아내 신은주 씨. 하지만 매일 잡곡밥으로 밥상을 차리면서도 왠지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무작정 해먹이면서 걱정스러울 때가 있긴 있어요. 좋은 거 더 많이 먹겠다는 생각에 가득 넣었던 잡곡. 문제가 있나요? 잡곡의 종류는 기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과 안 맞는 잡곡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야, 잡곡 다 좋은 게 아니네. 몸이 더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잡곡마다 기운이 다르다고 해요. 예. 보리나 메밀처럼 찬 성질을 지닌 곡식은 몸에 열이 있는 사람한테 좋고요. 현미 같은 따뜻한 성질의 곡식은 몸이 찬 체질에 좋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배성 씨와 김영희 씨의 체질은 어떨까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속에 속열이 있습니다, 속열. 먼저 이배성 씨는 열이 많은 체질로 나왔고요. 많이 차시는가 보다. 냉감 있으시네. 전형적인 냉 체질이십니다. 김영희 주부는 냉한 체질이었습니다. 자, 체질 자가 진단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 4번까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많은 쪽이 자신의 체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이번엔 찬 성질의 곡식 요리 한번 배워볼까요? 정수물이나 생수로 쌀을 4번 이상 깨끗이 씻고요. 팥과 콩을 넣어주면 단백질까지 추가돼서 영양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아낸 곡식을 모두 함께 넣어주는데 얼마나 넣어야 돼요? 잡곡의 비율을 보통 4대 1로 많이 하시는데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백미의 양을 더 늘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만든 귀리, 팥, 녹두, 렌틸콩까지 넣은 한성 잡곡밥. 이게 영양 가득이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현미와 흑미를 넣은 따뜻한 성질의 곡식밥도 참 좋다고 하는데요. 체질별로 꼭 맞는 잡곡 골라서 건강 챙겨보세요.